우리나라 토종 개구리예요. 양식 아니면은 우리 집 오지도 못하고 산에서만 있는 거예요, 여기. 앞놈은 이렇게 크고, 뒷놈은 이렇게 작아요. 앞놈은 이렇게 전부 다 겨울 내내 알이 가져 있어요, 이렇게. 뜨거운 물로 이제 기절을 하면은 이렇게 딱 만세를 해요. 만세를 하면은 이제 흰 막이 이제 벗겨져 갖고 씻어 갖고 물기를 빼 갖고 반죽을 해서 이제 튀기면 돼요. 씻으면 흰 막이 다 벗겨지거든요.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기를 빼놓고 반죽을 이제 이 정도로는 이제 반죽이 된 거예요.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한 10분요. 한 바퀴 뒤집어주면 찹쌀로 튀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더 바삭바삭거리고 튀기면은 노릇노릇해져요. 알이 이제 커간다고 이제 새끼가 나오면 이제 애기마냥 이제 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자기네가 분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냉장고에다 보관돼갖고 분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배가 빵빵하니까 뜨거운 데 들어가니까 배가 터져갖고 이렇게 알이 이렇게 나와요. 이런 건다 익은 거예요. 색깔이 아까보다 색깔이 노랗게 변했죠.